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침착해가지고, 예. 여보세요. 예. 침착하시고요. 예, 예. 자, 박명수님이신가요? 일단은 확인 좀 하고. 아니, 그럼 어디 전화했는데 박명수 아니겠어요? 어, 예. 침착하게 숨 한번 깊게, 예. 그 깊게 숨, 큰 숨 한번 쉬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뭐 준비 하셨어요? 저희 그 라디오 쇼 인트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오프닝. 예. 한번 들어볼게요. Welcome to the G-POP Radio.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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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o. G-POP Radio Show. 아, 아, 다행이네요. 왠지 땡받은 게 다행이네요. 아이고, 왠지 땡받은 게 다행이네요. 아니, 죄송한데, 왜? 성대모사 할 때 웃겠지, 다른 때 웃겨요. 아, 자, 좋습니다. 일단 처음 건 땡이고 두 분께 또 있어요? 아, 두 번째는 요번에 준비된 그 2부 인트로 있죠? 아, 제가 맞는 거 그거구나. 이거, 그거 해보세요. 예. Once upon a time. This radio has begun. Are you ready? Welcome. 아, 왠지 모르게 다행히 이기고는 뭘까요? 아, 차라리, 아니, 차라리 땡쳐서 좀 해주세요. 감사해요, 전 차라리. 아니. 예. 이거는 성대모사가 아니고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성대모사가 뭔지 몰라요? 열심히 하신 거는 저희가 높이 사는데 예. 성대모사는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따라서 하신 거니까 예. 유산균 세트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아, 유산균 세트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일 하세요? 아, 저는 식당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풀려서 괜찮죠? 아, 저희는 뭐 항상 맛있어서 미어 터지는 편이에요. 굉장히 재미만만 하시네요.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네.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아, 저, 저기, 뭐 준비해요? 양희연 선생님. 네. 양희연 선생님에도 웃음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명순이 라디오 하는 이름이 뭐니? 뭐니? 선생님, 저기, 죄송한데. 네. 제가 웃기게 하려면 웃긴 걸 하러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웃게 뭐예요 그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웃기면 어쩔 수 없죠. 뭐 다음 거 할게요. 알았어요. 아, 쿨하신 성격이네. 그렇지, 안 웃기면 다음 거 하면 되지. 자, 마지막 최보람 선생님인데 가능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짧은데. 아, 짧아도 웃기면 돼요. 해보세요. 아니. 이거 웃겼어요. 이거 좀 웃겼어요. 아, 예, 다시 아, 예. 최보람 선생님 다시 한 번요. 왜? 아니 왜 아까 웃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들으니까 재미가 별로네. 아유. 아유, 뭐 한 번만 들으셔요 이제는. 한 번만. 더 시키지 마시고 예, 재밌을 예. 때 한 번만 알았어요, 들으셔요. 알았어요. 네네네. 지금 그러면은 식당 하시니까 주방 세제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 박스로 보내드릴게요. 박스로.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재밌었어요. 예, 항상 예. 잘 듣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돼지 소리요. 아, 돼지 소리 하나 갖고 나오신 거예요? 예. 돼지가 좀 굉장히 정말 똑같습니까? 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 돼지 소리를 웃길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예? 지금 돼지 하신 거예요? 예. 돼지 어떤 소리입니까, 그 소리가? 배고프다는 소리죠. 그럼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이게 좀 계속 혼자 하시는지 뭐 하는지 몰랐어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저기요. 예. 지금 본인이 하신 거 맞아요? 예, 제 목구멍으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거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돼지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너무 잘하는데? 오로지 돼지만 한 거예요? 아, 뭐예요 지금? 아니 얘기를 하고 하세요. 얘기를. 새 하신 거죠 새? 쥐. 아, 알았어요. 예, 저 쥐구나 쥐. 예, 알았어요.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쥐. 쥐파. 쥐파 라디오 쇼.